선생님도요. 맨날 저만 칭찬하시니까 좀 불편해요. 어, 그랬어? 네. 오빠도 이상한 눈으로 날 계속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또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오셨어요? 강원 어디 갔냐? 아, 저기 무지개 전화 사무실에 잠깐 갔다 온다 그랬어요. 아, 오네요. 응? 무지개 전화 왜 갔었어? 예? 네? 아, 아직 일이 좀 있어서요. 이강호! 어? 내가 신경을 안 쓸라 그러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. 뭐가? 네가 날 유치하다고 생각해도 할 수 없어. 너 혹시 은비한테 어떤 감정 같은 거 느끼니? 어? 아니야. 아니지? 아니, 그럼. 아, 아니면 됐어. 근데 너 어제 좀 이상하더라. 그랬어? 아, 진짜. 아, 미쳤지, 미쳤어. 내가 왜 이런 걸 써서 은비한테 줬지? 아. 어머니. 어머, 안녕하세요. 언니, 어서 와. 과일 먹어. 아, 아니요. 수리 좀 만나려고요. 수리가 벌써 왔냐? 아니요. 아직 안 왔어. 잠깐만 기다려. 여기 앉아. 앉아, 앉아. 응, 과일 먹어. 다녀왔습니다. 세은아. 세은이가 나한테 할 말이 뜬다. 먼저 할 말 있어. 네가 은비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건 네 감정이라고 생각해. 하지만 나에 대한 감정은 뭐였는지 알고 싶어. 세은아, 내가 은비한테 그런 건 그러니까. 아, 미치겠네. 뭐라 그러지? 마법에 걸린 거라고 얘기도 못하고. 얘기해봐. 그러니까 내가 은비한테 그런 건 할아버지, 자루형한테 사물에 생명을 넣은 뒤 마법을 입력시키는 새로운 마법을 연습하라고 하세요. 오늘부터 사물에 생명을 입력해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마법 사고는 내가 책임진다. 그 새로운 마법으로 도련맨을 잡자는 말씀이시지. 자리 형이 본격적으로 마법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. 마평님 오시면 확실히 보여드려야 돼. 밤새 연습하고. 어? 누가 무지개 전화 사무실 앞에 아기를 놓고 갔어요.